자, 이번 영상에서도 저번 FR25와 마찬가지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역시 이번 영상을 보시고 호넷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인게임 닉네임, 서버를 댓글에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까지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께 호넷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둘리틀 특공대의 주역, 미국 8티어 프리미엄 항공모함 호넷이 드디어 월드 오브 워십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게 아마 이거일 텐데 먼저 보고 가시죠. 아, 참고로 지금은 얘네한테서 제트기 소리가 나는데 출시될 때 고쳐질 예정이랍니다. 호넷은 요크타운급 항공모함으로서 이미 같은 함급의 자매함이자 미해군 역사상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함선인 엔터프라이즈. 이 친구가 인게임이 이미 추가가 되어 있지만 현재는 판매가 중단되어 있죠. 아마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를 대체하는 격으로 호넷을 내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엔터프라이즈 판매가 19년 9월 정도에 중단되었으니까 대체가 좀 오래 걸리긴 했네요. 두 함선 모두 동형함이니만큼 비행편대를 제외한 함선 자체의 스펙은 거의 비슷한데, 대신 유의하셔야 할 게 엔터프라이즈는 1944년의 모습을 기반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대공포가 보포스, 오리콘으로 구성된 대전 후기식 미국 대공포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호넷은 둘리틀 공습이 있었던 1942년을 기준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애틀란타 마냥 보포스 대신 시카고 피아노를 장착하였습니다. 근데 탑재량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겨우 4개밖에 장착하지 않았고, 이 시카고 피아노도 역시 28mm라는 구경 때문에 근거리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호넷의 대공은 쓰레기라고 하기엔 장거리 대공이 아예 없는 사이판이 있네요. 중거리가 아예 없고 그나마 있는 근거리 DPS조차도 엔터보다 낮아서 그냥 카가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가는 버블이 하나 많고 호넷은 근거리 대공이 조금 더 세고, 이게 항적항을 당하는 상황에서 대공 부린 게 조금 체감이 됩니다. 다른 항모였으면 뭐 공격 들어오면서 편대를 좀 격추를 할 수 있을 텐데, 호넷 같은 경우엔 자동으로 써지는 전투부터 물기 전까지는 거의 안 떨어져요. 장갑 자체도 자매함답게 이제 엔터랑 호넷은 동일하지만, 엔터프라이즈는 1943년에 있었던 개장에서 방뢰 벌찌를 추가로 장착하였고 인게임에도 이게 반영돼 있습니다. 반대로 호넷은 이 개수를 받기 전에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참가했던 산타크루즈 해전, 이 전투에서 격침이 되었기 때문에
인게임에서도 호넷은 이 해당 벌찌가 없습니다. 벌찌 장갑이 21mm라 쓸데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일단은 이게 박멸 장갑이기 때문에 해당 장갑으로 뭐 고폭탄이나 철갑탄을 씹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혼에선 이 기회가 아예 없다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네요. 가판은 엔터프라이즈와 마찬가지로 25mm로 구축함의 고폭탄을 제외한 모든 고폭탄에 취약하고 전함급의 철갑탄에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전신이 사실상 19mm급인 다른 항공모함과는 다르게 혼에선 엔터프라이즈와 똑같이 측면에 38에서 40mm 장갑이 발려 있습니다. 이 장갑으로도 의외로 적 함선에 탄을 씹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일단 스팟이 된다면 가라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이 장갑 믿고 어정쩡한 데서 스팟 당한 것보다는 안전하게 본체를 뒤로 빼놓는 게 좋겠죠. 기동성은 전형적인 항공모함다운데 속력은 32.5노트로 나쁘지 않고 조타 시간에 12.3초로 8티어 항모 중상위권, 선해 반경은 1060m로 역시 상위권입니다. 잠해함인 엔터프라이즈와 비교하면 선해 반경과 조타 시간이 각각 10m, 0.8초로 체감되지 않을 만큼이지만 그래도 혼넷이 조금 더 좋습니다. 체력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수치인 딱 5만으로 엔터프라이즈와 14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탐지는 13.8km로 엔터프라이즈 대비 300m 정도 짧은 수치입니다. 지금 항공모함에 꽂힌 비행편들을 제외하면 다 얘기했는데 엔터프라이즈와 비교했을 때 대공 정도를 제외하면 수치로 보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지 솔직히 인게임에서는 체감이 안 될 정도의 차이라서 여러분들이 만약 엔터프라이즈를 타보셨다면 본체 성능은 익숙하실 겁니다. 자 이제 항공모함에 꽂히자 알파 오메가인 항공편대를 볼 건데요. 먼저 혼넷은 일반적인 항공모함과는 다른 편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편대는 철갑폭탄을 사용하는 폭격기 편대랑 어뢰를 사용하는 뇌격 편대 두 가지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영상 시작에서도 보셨다시피 혼넷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바로 그거 B-25 미첼 폭격기 편대를 사용합니다. B-25 편대는 초항모인 이글이나 유나이티드 스티치를 타보셨다면 아실 텐데 얘는 일반 항공 편대가 아닌 전술 편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 시작 후 180초, 그러니까 3분이 지난 다음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하면 또 180초가 지나야 되긴 하지만 일단 출격을 하면 3분 쿨타임이 다시 돌기 시작하는 데다가 이 폭격기들의 항속이 느려서 한번 공격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 편입니다. 공격 한번 하고 나서 뭐 쿨타임이 애매하게 남아있으면은 뭐 뇌격기나 철급 폭격기로 사이클 한 번만 다시 돌면 다시 쿨타임이 돌아있어요. 이 미첼 폭격기는 순항 속력이 105노트, 만약 엔진 부스트 사용시 139노트로 진짜 말도 안 되게 느려 터진데다가 또 얘네가 전술 폭격기로 설정되어 있어서 사용한 엔진 부스트 게이지가 다음번 이륙 때까지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엔진 부스트 게이지는 잘 분배해서 사용해야 돼요. 참고로 엔진 부스트 지속 시간은 총 30초예요. 이 느려 터진 속력 대신 체력이 괴물급으로 높은데 일단 폭격기 한 대 한 대 체력이 4890으로 미쳐 돌아갑니다. 또 이 전술 폭격 편대는 이런 체력 돼지들이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얼마나 단단하냐면 루즈벨트의 폭격기 체력이 3525입니다. 얘는 4890이고요. 루즈벨트 폭격기에서 속력을 살짝 낮춘 다음에 체력을 더 올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덕분에 버블을 받거나 여러 함선의 방공망이 중첩된 곳에 들이박는 수준이 아니면은 그냥 피해 없이 폭탄을 투하할 수 있어요. 폭탄 자체는 랭글리의 폭격기가 사용하는 M64 폭탄을 기체당 4개, 총 24개의 폭탄을 투하합니다. 4티어 랭글리의 폭탄이라고 하면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실제 고증과 일치하기도 하고 폭탄 성능 자체도 관통 42mm, 맥댐 7300에 화재 확률 41%로 무시할 만한 게 아닙니다. 이런 폭탄을 24개나 떨구기 때문에 댐컨이 빠진 상태로는 거의 확정적으로 불을 붙일 수 있고 댐컨을 만약 상대방이 아끼고 있어도 그냥 바로 뇌격기 들이대면 됩니다. 폭격 방식은 극강화가 아닌 영국 항모와 같은 융단 폭격이고 조준원은 거의 동그라미에 가까워요. 영국 항모 폭격기와 다르게 의외로 폭탄 투하 후 착탄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구축함들도 일단 스팟이 되면 괴멸적인 피해를 입히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슈퍼캐리어의 전술 편대들처럼 이 미첼도 기동성이 굉장히 뻣뻣한 편에 속하니까 지나가다가 적 구축함을 스팟하면 즉시 돌지 말고 크게 한 바퀴 도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이 폭탄이 41mm까지 관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전, 푸전은 물론 같은 미국 전함까지도 높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가장 만만한 녀석은 바로 키어사지입니다. 버블이 10개로 많긴 하지만 이게 중거리, 근거리 DPS은 크게 무섭지 않은 데다가 항공전함 태생 한계상 갑판도 거의 뭐 이라시아이 마세급으로 커가지고 때리는 족족 1만에서 2만 정도가 그냥 들어가줘서 타격감이 아우 굉장합니다. 이 전술 폭격기가 준비 중일 땐 여러분들은 주로 뇌격기를 사용하게 될 건데 이게 미친 듯한 탱키함을 보여준 전술 폭격기와는 다르게 혼넷의 뇌격기는 6티어 레인저가 사용하는 TBD 데바스테이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의 뇌격기와 비교하면 최대 속력도 살짝 딸리고 체력도 미묘하게 낮아요. 심지어 함재기 정비시간마저 혼에서는 62초, 엔터는 60초로 엔터가 조금 더 빠릅니다. 뇌격기가 쓰는 어뢰 자체도 엔터는 명품 렉싱턴의 어뢰를 그대로 사용해서 높은 피해를 넣을 수 있지만 호넷의 어뢰는 원본인 레인저의 어뢰보다 맥댐이 1000 정도 낮은 4600짜리 어뢰를 사용합니다. 속력은 35노트로 동일하고요. 대신 뇌격기의 편대 구성위를 메꿀 수가 있는데 편대는 8대로 구성되어 한 번에 4대, 그러니까 절반의 항공기가 공격에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와 비교하면 어뢰 맥댐은 낮지만 한 번에 4개를 투하해서 화력 집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네요. 근데 엔터는 어뢰 3발에 1.9만, 호넷은 1.4만인데 그래도 항모 초짜인 저조차도 어렵지 않게 쓸 만큼 뇌격기의 난이도는 크게 낮지 않아요. 예비기도 엔터는 14대, 호넷은 16대로 살짝 더 많아요. 그 다음이 이 철갑폭탄인데 아 이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하는 함선이 독일, 이탈리아 전함, 뭐 미국 중순양함 정도가 아니면은 그냥 뇌격기를 쓰세요. 폭탄 관통력 자체는 328mm로 뭐 리토펜이나 체펠린급으로 굉장히 높은데 문제점을 찾아보자면은 먼저 폭탄의 구경이 내부적으로 152m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상부 구조물들을 오버매치할 수 없다는 뜻이죠. 참고로 8티어 다른 철갑폭탄의 폭탄 구경들을 찾아보자면은 쇼카쿠는 396mm, 체펠린은 276mm, 허시바는 406mm, 마지막으로 엔터는 254mm입니다. 호넷 다음으로 구경이 낮은 엔터프라이즈의 폭탄조차 순양함들의 상부 구조물인 16mm를 오버매치할 수 있는 반면에 호넷은 152mm급 폭탄이기 때문에 순양함의 상부 구조물에서조차 도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폭탄 투하 방식도 급강하가 아니라 영국처럼 융단 폭격 방식으로 투하하기 때문에 폭탄의 착탄 각도도 급강하에 비해서 별로죠. 여기에 신관 작동에 필요한 장갑 두께도 30mm로 평균보다 살짝 높은 수치라서 순양함을 상대로 시타델이나 관통보다 과관통 아니면 도탄이 더 자주 발생하는 해괴한 철갑 폭탄입니다. 폭탄 자체의 최대 피해량은 3600으로 좀 많은 대신에 한 번에 5개의 폭탄을 투하합니다. 생각보다 조준 오원은 넓은 편이에요. 뇌격기 자체도 놓고 보면 엔터프라이즈와 비교했을 때 뇌격기 같이 살짝 낮은 수치를 갖고 있는데 체력은 1890으로 엔터 폭격기보다 100 정도 낮고 속력도 기본 속력과 최대 속력 둘 다 3노트 정도 낮긴 한데 뭐 이 정도도 인게임에서 체감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서 거의 같은 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대신 정비시간이 62초로 굉장히 짧고 예비기도 20대나 있어서 한 편대 격추 정도는 뭐 나름 큰 타격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 편대는 총 10대의 폭격기로 구성되어 있고 한 편대당 두 번씩 공격합니다. 이제 이 호넷은 공격기가 아예 없고 B-25 미첼 전술 폭격기 편대에도 전투기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인도미터블처럼 전투기 사용 횟수가 다른 항모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기를 통해 적 항공기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뭐 적 함선을 탐지하는 플레이를 주로 하셨다면 뭐 이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뇌격기랑 폭격기의 공격 방식의 단점이 한 편대가 두 번밖에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항모들처럼 뭐 미리 공격대를 보내서 뭐 얘네들은 예비기로 만들고 나머지 편대를 공격대 그리고 탱커로 돌리는 전술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게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인도미터블도 비슷한 단점을 갖고 있긴 한데 얘는 편대 속력이 빨라서 이를 상쇄할 수 있죠. 자 그럼 호넷을 요약해보자면은 호넷의 꽂힌 B-25 전술 폭격기가 준비 중일 땐 뭐 사실상 쓸모없는 철갑 극폭 대신에 뇌격기로 계속 사이클을 돌리다가 뇌격기가 부족할 때 뭐 한두 번 정도 철갑 극폭을 쓰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 B-25의 폭탄이 랭글리 폭탄이라고 얕잡아 볼 수 있겠지만 투하량이 굉장히 많고 폭탄 자체 스펙도 괜찮기 때문에 의외의 폭딜이 가능합니다. 호넷은 금요일부터 무기고에서 12,300금화 또는 비슷한 금액으로 프리미엄 샵에서 구매가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호넷 리뷰의 초민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뵈어요. 안녕!
союзники, сфокусировать огонь на цели. Неполадки устранены. Истребитель взлет произвел. Всегда. До конца боя осталось 5 минут. Противника уничтожен. Прекрасно!
торпеды за кормой. Торпеды за кормой. Торпеды за кормой. Торпеды за кормой. Неполадки устранены. Крейсер врага потоплен. Наша команда получила преимущество.